나 결혼 안 해. 헐. 왜 그래요? 죄송해요 할머니, 저 결혼 안 해요. 미쳤나 이게 진짜? 우리 결혼하지 말자. 네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졌어. 파토 내 나처럼. 학교 때 오해영 하는 소리에 뒤돌아보면 열의 아홉은 날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. 오해영. 아름다우신 진짜 이영애랑 막대 먹은 이영애랑 같은 학교를 다녔다면 이해가 되실라나? 그 애가 나타났어요. 이쁜 오해영. 맥주? 왜? 너 차 딴 데서. 근데 이젠 어떤 여자가 자꾸 떠올라요. 결혼하기로 했었던 여자요? 너 괜찮아? 상관없는 사이였어요. 결혼 전날 차였어요. 아니요, 처음 보는 여자. 아, 오늘 이사 왔는데 가구로 미는데 벽이 뚫리더라고요. 결국 혼자 산다고 광고해요?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저는 잔돈이 있었어. 그 여자가 자꾸 나를 풀어헤치는 느낌이에요. 먹는 거 이쁜데. 그만 불행하고 이제 같이 행복하자고. 미친 거야? 여기야. 왜 하필 걔야? 혜영이 나랑 같은 학교 동창, 같은 이름이라서 끌린 건가? 그따위로 말하지 마. 우연히 너무 겹치잖아. 사람 헷갈리게 이랬다 저랬다는 너 때문에. 네가 세상에서 제일 나빠. 네가 제일 비겁해. 아, 근데 박동혁은 왜 날 망하게 한 거랍니까? 오해영이랑 결혼한다는 거. 그럼 우리가 이 여자랑 결혼할 남자 망하게 한 거니? 둘이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어? 내가 그걸 왜 말해야 되는 건데? 나 구치소 보내, 이 새끼야, 이 새끼라고!